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거는 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두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달라스 와서 보니까 저만 제일 잘 못 지낸 것 같고 여러분 다 잘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잠깐 제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잠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달라스를 떠날 때 했던 그 사역은 철치 리더라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나고 싶은 리더들을 가서 만나 뵙고 그 리더들의 메시지를 얻어서 그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메일로 뉴스레터라 그래요. 그 이메일로 그 뉴스레터 폼을 보내는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위에 안 계시네. 전도사님, 네, 이제 보여주실 때입니다. 뭐 사탕이라도 드려야 되나? 네, 네, 그 철치 리더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 교회 혹은 미국 교회 리더 목사님들 무조건 이메일 보냅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카메라 하나 들고 마이크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하면. 그 인터뷰 중에서 이제 그분들 좋은 메시지를 골라서 10분이 넘지는 않도록 10분 지나니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넘지 않도록 짤막하게 해서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하고 이메일 신청하라 그랬더니 현재 26,53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6,530명한테 매주 두 차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비디오 메시지, 그 리더십 관련된 이제 아티클을 보내는 사역입니다. 이걸 이제 버지니아에서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한국을 다녀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조금 이렇게 저한테 불어 넣으셔서 제가 원래 있었던 거 LA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LA로 가게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제 아내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가는지는 좀 알고 가자. 그래서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좀 물었으면 좋겠다. 뭐 오늘은 이거 아까 우리 찬양 나왔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타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러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 그래서 제가 버지니아에서 이사를 두 번을 했어요. 2011년에만 이사를 세 번을 했습니다. 아, 셋 데리고요. 예, 셋을 데리고 이사. 이거 뭐 별로 가슴이 와닿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그때 몸이 엄청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이사를 나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가구도 사지 말고 대충 어디다 짐 박스대기 놓고 살다가 또 내일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LA로 왜 가자 하신 물론 여러 가지 그 뭐 교회 사역에 대한 제의 이런저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지 않으셔서 그런데 단지 LA로 가야 된다는 바람만 넣으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4월달까지 하나님께 기한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4월달까지 정확한 뭐 사역을 안 주시면 저 달라서도 다시 갑니다. 물론 여러분 오라 소리 안 했는데 여러분 오라 소리 하셨는데 제가 박준호 목사님 늘 목사님 제가 갈 데 없으면 다시 옵니다. 목사님 늘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 언더더 테이블이라 그러죠. 이 물밑 거래를 좀 제가 해둔 목사님. 목사님 뭐 정확한 대답은 안 해주셨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늘 갈 데 없으면 달라스 간다. 제 아내도 그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는 갈 수 가자 공 가자 목사님한테 받아달라. 목사님 분명히 받아주신다. 목사님께 여쭙진 않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기한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그 LA는 그 라디오 방송 24시간 기독교 채널이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저를 라디오 방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5시 반에.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다 제가 사진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 인물까지 신비주의로 가자. 이거 보니까 얼굴 없는 가수도 나중에 얼굴 나오면 그 인기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 없는 신비주의로 가자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왜 웃으십니까? 웃으신 이유는 뭡니까? 아 인물보다 잘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인물보다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좀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달덩이같이 좋습니까? 제 헤드폰도 제 얼굴도 큰데다가 큰 헤드폰까지 끼워놓으니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룡시대냐고. 하나님이 저를 좀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방송을 새벽 5시부터 5시 30분에 이 5시 반에 보통 새벽 기도를 하니까 5시 반에 새벽 기도 가는 성도들에게 그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생방송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요. 새벽 기도 사역은 제가 원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가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 설교를 시키는 바람에 제가 이민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하나도 빠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늦잠 좀 잤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방송국까지 한 45분 걸리는데 그럼 3시 반에 출발하면 4시 10분 도착하면요. 참 처음에는 한 2주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무슨 방송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라디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한 2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사투리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투리가 어색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찬송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틀었는데 누가 생방송실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받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저는 목사님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 그 사투리가 꼭 나쁜 점만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또 기분 나쁘잖아요. 쥐가 또 뭔데 나쁘다고 단점까지 얘기하고 그래야 기분이 팍 상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좀 설기다잖아요. 사투리 장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잠이 확 깨요. 아나운서들이 서울말씨 쓰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데 이거 혹시 경상도 하나 나가가지고 알렐루야 하고 진행을 하니 그게 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LA 남아있어 이비국당에 남아있으라 하시는가 보다. 안 그러면 제가 그 하는 거 신문사역 때문에 남미로 중남미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보따리 싼 짐에 그냥 우리가 선교지를 가자. 사실 그 전도 신문으로 선교지 가서 나눠줘보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인간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기뻐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고 능력이 권세 나타났다 들고 하니까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난 것 하나님 너희를 백성 삼으신 그 일로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로 내려갔을 때 그 신문 들고 이제 배포지를 찾아서 과테말라 갔을 때 오 과테말라 괜찮더라고요. 온두라스는 자 우리 장 전사님 계시지만 공기가 자고 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공기 딱 들었는데 이 첫 느낌이 공기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과테말라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코스타리카도 괜찮은가 니카라가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전에 쿠바를 갔다 왔는데 쿠바도 너무 좋더라고요. 100불이면 삽니다. 다섯 식구가 충분히 삽니다. 그러니까 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여러분의 그런 후원과 기도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저는 항상 잊지 않습니다. 제가 배단이 장로교에 있을 때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린 줄 알았더니 목사님 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더라고요. 제가 그 쿠바 선교사님한테 그 아이들 사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돕겠다고 아이들 사진을 받아서 그 사진을 이제 칼로로 프린트하려고 여기 오피스 디포에다가 비슷할지 모르는 오피스 디포에다가 그 프린트를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옆에 쿠바 이제 나라 이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피스 디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진 못 뽑아준다는 거야. 그래 이것들이 장사하기 싫나 이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쿠바는 미국하고 이 적대국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저희 신금을 울렸습니다. FBI가 뽑아주지 말라고 연락이 왔대요. 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찾더라고요. 존킴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FBI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일이 됐고 다 하고요. 우리 교회 주보, 그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다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교회 주보 앞에 복사해가지고 FBI 보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이 교단 마크를 확실하게 보여달라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만약 교단 소속이 아니었으면 저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을 뿐. 제가 나중에 지금이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떨렸어요. 혼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쿠바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제가 쿠바를 또 다녀오기도 하셨습니다. 그 파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배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쿠바 그 3인의 혁명이죠. 그 체게바라와 그 저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사진을 볼 때 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체게바라죠. 그 왼쪽에 있는 그 쿠바 광장입니다. 저 광장에서 혁명이 선언되고 저 광장에서 공산국가가 시작됐죠. 제가 저 자리에서 저 혼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바뀐 나 사람 100만 명은 모을 수 있겠네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주십시오. 쿠바는 1958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돕다가 러시아가 같이 몰락하면서 쿠바는 세계 최대 빈민국이 됐습니다. 한 달 월급이 7불입니다. 7불에 10불인데 한 가지 놀랐던 게 그때부터 이제 수출 수입이 차단되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가 엔틱입니다. 1940년 세브레, 포드 뭐 전부 저 뒤에 보는 게 이제 택시거든요. 전부 엔틱입니다. 물론 저 차도 그 나라에서는 비싼 차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죠. 아, 이 택시. 제가 탔던 택시인데 42년산 세브레인가 그렇습니다. 오, 안에 에어컨 개조 다 하고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분인데 이 차가 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말하죠. 감흥이 없는데 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차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지만 형편이 안 돼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제 사진을 보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웃으시네. 아니 그 전에 사진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꽃미션이라고 되죠. 꽃미션 비블리카인데 그 쿠바는 내무성 뭐 외무성 그런 이제 성단이죠. 디파트먼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이 종교 기독교 뭐 천주교를 관할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종교성 안에 그 제가 한 가지 이 부서가 뭐냐면 이 성소공예입니다. 나중에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넘겨 주십시오. 그 성소공예에서 이제 그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PCUSA 미국 PCUSA가 쿠바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단 PCUSA 총회장이시고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 성소공예 그 책임자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그 쿠바 저를 이제 초청하셨던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이시죠. 다음 사진 한번 우리 신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신문은 지금 현재 6번이 찍혀져서 지금 5,000부가 남미에 배포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쿠바에 들고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500부를 들고 갔는데 쿠바에서 그 검열에 걸려서 뺏겼는데 어쨌든 지금 중미를 중심으로 가테말라 그 중간에 그 6개국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없죠? 네, 이제 제 화면 돌려주시고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부르신 그 어떤 사명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잘 보셨고 아버지도 공무원 생활 잘 하시면서 좋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목회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이 가치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동그란 딱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란 딱지를 왜 애들이 그렇게 열을 내서 따먹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잃어주고 다시 사면 되는데 그걸 죽자 사자 따먹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딱지값 따로 주셨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목회길로 들어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렇게 생겨보여도 애가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아니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요, 그 200점 만점에 179점, 그러니까 21점이, 그러니까 179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고등학교. 아, 제가 180점 맞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 배너 붙이려고 그래요, 플래카드 붙이고. 그 마산에 학교 갔다고. 아, 굉장한 어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이 만점 받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저 공부 좀 잘해서 자존감도 높아 있는데 만점? 이러고 보니까 한 다섯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전교 꼴찌구나. 어떻게 또 그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도 싫은데다가 공부도 싫고 해서 잘 놀았습니다. 멋지게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한 번만 자기 말 들어달라 해서 신학교 가 시험 쳐가지고 신학교를 다녀보니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없는 군대를 찾았는데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없는 군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대한 다음에 복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 내 이제 이 양반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감동, 감격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만나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거는 어쩌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 항상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한을 드립니다. 답답한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한을 정해서 드립니다. 넉넉하게 드려요. 그래서 한 두 달, 석 달. 하룻밤에도 역사를 바꾸실 분이 하나님인데 두 달이면 뭐 충분하죠. 근데 하나님께 그때 두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저란 인간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2주 만에 교회 사역을 주시고 앞으로 교회 사역 갈 때 이력서 내고 뭐 컴피티션이 있는 데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 저만 딱 면접하고 저만 딱 뽑을 수 있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목회자의 기록을 하면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처지가 된다면 나는 그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 길을 떠나겠습니다. 세상 나갑니다. 그 하나님 지금까지 그 두 가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위에서 저의 그 고민은 도대체 나를 위한 부르심이 뭔가? 나를 위한 부르심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 신드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닉 신드롬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면 그 물질로 우리는 전 세계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이렇게 해서 큰 일,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들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그 메시아닉 신드롬, 하나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구별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일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일하면 우리의 물질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 세계를 바꿔 달라는 그런 메시아닉 신드롬에 빠집니다. 저한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도요 시시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신 그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만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자꾸만 제껴두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커다랗게 망치로 두들겨 맞듯 맞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딱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건 절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좋은 일을, 얼마나 위대하게 했는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How many, how much you did for me, I don't care.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빗대어서 질문하실 질문 이겁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만 요청한 그 일 네가 잘 했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네가 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돈이 좀 더 있고 내가 경제적 사회적 위치가 더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돈을 벌어서 위대한 일, 큰 일, 확실히 두드러지는 괄목할 만한 일, 세상이 깜짝 그런 일들만 자꾸 계획하고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의 목적으로 세워줬다는, 그 일을 하나의 목표로 세워줬다는 걸 핑계대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나라인가 하나를 이 부르신 그 소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는데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네가 했느냐?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일. 예전에 군대에서 보면요, 사격장에서 남자들이 보통 아무지 군대 가면 사격 가잖아요. 사격 가면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게 이제 쭉 저희 군대 이제 열 명이 있었어요. 그래 M16을 가지고 이제 그때 열 발인가 쏘고 또 쉬었다가 또 열 발 하여튼 열 발을 쏩니다. 누워서 이제 정조준에서 열 발을 쏘는데. 쏠 때 이제 그 자기 관역이 한 50m 떨어져서 관역이 있죠. 관역이라 해봐야 한 요만한 종이 하나입니다. 남자들은 아시는데. 그래서 동그란 이렇게 표가 있고 관역표를 붙여놓으면 50m 정도에서 쏘죠. 그래서 다 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관역을 가지러 갑니다. 자기가 하는데 제 관역이에요. 제가 열 발을 쏘았는데 한 20발 가까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 오른쪽 놈이 지금 관역 보면서 나 열심히 잘 쏘았는데 내 거는 하나도 안 맞았대요. 지 분명히 잘 쏘았대. 알고 봤더니 50m 떨어져 보니까 지 거를 쏴야 되는데 그 번호가 서여져 있어요. 그 바보 같은 놈이 제가 7번인데 지 8번 걸 쏴야 되는데 저 7번 걸 열심히 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발 더 황당한 일은 그 놈만 꾸지름을 당했는데 저까지 같이 맞았습니다. 아, 내 뒷골 붙잡고 이 새끼 그놈 때문에 저는 열심히 잘 쐈어요. 근데 조교가 하는 말이 네 것도 점수가 가늠이 안 되니까 이제 같이 엎드려. 그래 같이 맞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분명히 잘 쐈어요. 왜냐면 간역에 보니까 20발이 이제 제대로 박혔어요. 제대로 박혔어요. 제가 보고 내 거가 날아가면서 두 발씩 변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사이먼이 틀려버려요. 열심히 했어요. 잘 맞췄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wrong assignment.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이민생활 하시는 중에서 게으름 피고 나태한 성도들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들 일 안 할 때 일하잖아요. 열심히 삽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걸까요? 뭐가 틀린 겁니까? 물질도 우리 그렇게 사치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꼈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꼈습니다. 시간 쪼개가면서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섬길 거 다 섬기고 다 잘합니다. 근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 혹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에게 위탁하신 그 일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내가 돈 벌고 위치가 올라가면 거대한 일, 큰 일,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축축 주는 그런 일을 하나의 목표로 세워놨다는 이유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나에게만 부탁하신 그 일을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그 전도사님 중에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여기 말고 이제 한국에서 다닐 텐데 교수실을 나오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나오고 왜 그랬더니 F를 받았다는 F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몇 점일까? 저 전도사님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도서관에 가면 항상 책 이만큼 쌓이고 난 그 의문이에요. 그거 다 읽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인터넷 들어가서 요약본 찾으면 아, 이거를 다 이거 올려놓고 이러고 연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F면 도대체 왜 F일까? 그 저부터는 저번에 A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교수님 금방 그 전도사님 왜 F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글을 잘 썼대요. 막 아웃라인. 그리고 사실 제 거하고 비교하면 김 전도사님 거는
진짜 김준서가 D 아니면 F야 이러더라고. 근데 너무 잘 썼는데 자기가 제출한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답을 해서 갖고 왔더랍니다. 자기 교수님이 낸 문제를 잘못 읽고 다른 교수님의 문제를 이 교수님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풀어 제출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한테는 이 교수님 낸 문제를 제출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라서 그 페이퍼를 바꿔줘서 용서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 굉장히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만 분명히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일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르신 분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아직도 좀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누가 부탁하면요, 뭐 오지랖 없게 막 다 달려갑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재밌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달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힘 빠지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이거는 김 목사 시기면 분명히 총알가 좋을 거야 시기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김없이 그 부담하면서 총알이 달려갔는데 이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만큼 이렇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요즘 새벽 3시에 일어나 움직이다 보니까 도저히 체력도 딸리고 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저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이 하나님 나라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쓴다 했는데 이 천이 쓴다는 말의 원어는 언제든지 편할 때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천이 쓴다는 말이 아무 때나 막 갖다 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쁜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못 쓰는 그릇이 없어요.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그릇은 다 쓰십니다. 나무그릇처럼 질그릇처럼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기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편하게 막 갖다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은 자꾸만 나무그릇인 내가 은그릇이 되려 합니다. 은그릇인 내가 그 존재 자체를 바꿔 금그릇이 되려 그래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무그릇도 있어야 되고 질그릇도 있어야 되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그 차이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 기능의 문제지. 기능의 문제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그릇이 되냐, 하나님 기 쓰는 그릇 다른 사람 써주시고 하나님 저는 천이 써주십시오. 아무도 안 가는 데가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제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거기서 목숨을 바쳐서 삶을 마무리해야 될 곳이 있다면 두렵지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하게 안 써주셔도 좋고요. 그냥 편하게 써주십시오. 젊을 때 체력으로 할 일이면 체력으로 써주시고 뭐 머리가 좀 똑똑하니까 머리로 써주실 일 있으면 머리로 써주시고 하나님 당신 쓰고 싶은데 써주시되 그 써주시는 일을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써주시는 일 저에게 감당해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일 저에게만 부탁하실 그 일 저한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벽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새벽 3시에 깨우다 보니까요 하루가 무지하게 깁니다. 목사님 하루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큐티도 좀 더 하고요 할 수 없이 기도도 한 2시간 더 합니다. 여러분 3시에 일어나 보십시오.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일이 너무 하루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헌신하고 구별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첫날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예전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고 싶다고 나한테 기도했다. 근데 정신 부족해서 저 언제 기도했어요? 저 언제 기도했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책에 그분이 8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서 2시부터 4시까지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그 일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거짓말 두 분도 안 했어. 내가 그때 한 10초인가 그거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걸 그대로 써먹으시네. 난 네 기도한 대로 한다. 그때 가슴이 좀 아팠어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좀 가려서 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아내와 둘이서 결정했습니다. 좋은 거 기분 좋을 것만 하자. 시간 많이 쓰고 몸 쓰는 건 되도록이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남이 일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우리는 그냥 좋은 데서 기도하고 농담입니다만은 그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걸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기억나게 제가 언제 했지 이러고 있는데 그게 훅 영화 한 장면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 책이 아직 저한테 있거든. 그 책이 아직 있거든. 이것도 부인도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기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가면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한 5천명에서 6천명이 새벽기도 가는 길에 그 라디오를 들으신대요. 제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5천명 6천명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로 감격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굉장히 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그분들 안 봐도 되고 이 목회가 제가 하는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사람 얼굴 보고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박중호 목사님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별로 고개는 아무도 안 끄덕이시네. 여러분 얼굴 보면서 삶을 같이 살면서 목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이크 하나만 딱 두게 하시고 그 사람도 안 보고 목회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눈치 안 보지요. 그 사람 뭐 힘들어하는 거 안 보지요. 말씀 전하는데 막 어려워하는 거 안 봐도 되잖아. 왜 제가 소신껏 있는 대로 막 죽든지 살든지 날 봐 이거 소신대로 하나님 은혜만 전하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신지 이놈의 아멘 소리는 제가 교회 있을 때만 터졌고 안 터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크고 세상이 그거 다 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말라리아 병 없애려고 아프리카에다 말라리아 약 다 풀었지 않습니까? 25전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 25전이면 아프리카 사람들 말라리아 그래서 말라리아로서 재앙이 끝났다고 선포한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대하고 크고 돈으로 하는 거요? 사람 숫자로 하는 거요? 세상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돈 몇십억을 갖다 주고 싶죠.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지 세상 모든 부를 다 갖다 와십시오.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위대하고 돈 모아서요. 물론 영향력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위치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치에 부름을 받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각자 소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몸부림치고 그것에 매어 달리십시오.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부여잡으십시오. 쿠바를 선교사님 오라 그래서 신문도 배포할 겸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오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쿠바에 선교사님이 선교 사관학교를 시작하셨는데 해마다 60명, 50명 뭐 이렇게 입학생이 들어오다가 2010년에 1,08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적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와서 강의 한번 해라는 거야. 그 목소리도 크고 열정도 있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와.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뭐 사실이기에 또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뭐 형편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쿠바는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바나마로 해서 바나마에서 쿠바 왕복을 다시 꺼내. 그래서 비용을 보니까 뭐 1,500불, 1,600불. 어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졸업하기 전에 한번 가겠습니다. 한 게 이번 5월에 이제 그분들 졸업을 2년에 이제 졸업을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1월 달에 이제 안 오면 이 뭐 없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기회 없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은데 형편은 안 되고 네, 하나님께만 기도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교사님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성교사님한테 후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그분 걸 뽈가먹어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쿠바에 왜 갑니까? 물론 그 목회자들을 섬기는 건데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쿠바는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아까 그 제가 그 성소공예 앞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쿠바는 굉장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왜냐하면 공산당 정부가 삼자교회도 허락하지만 가정교회도 허락을 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막지 않아요. 근데 단 성경책이 없습니다. 수도에는 좀 있어요. 근데 외지로 나가면 성경책 제로입니다. 목사님 한 사람은 자기 메인 사역이 뭐냐 물어봤더니 성경을 쓰는 게 메인 사역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자가 좋구나. 성경을 쓰는 게 무슨 사역인가? 쥐를 위한 거지.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적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주간에. 그럼 성도들이 1장부터 5장까지 묵상하고 그거 두고 살다가 그 다음 주 오면 6장에서 10장, 어떨 때 목사님 아프면 한 주 스키 뭐 이러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말 들으니까 이 공산당이 그런 꾀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 예배를 드리는데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술적, 그 샤머니즘적 신앙으로 빠지기 쉬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물뜯어 놨고 예배드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2시간, 기도는 1시간 하는데 말씀은 전할 게 성경이 없으니까 5분 10분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갖고 들려고 지난 14년 동안 그거를 5권 10권 어떨 때는 뺏기고 어떨 때는 그러고 이러고 나눠주는데, 이 성경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 성경이 있대요, 있기는. 근데 35불.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7불인데 성경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불가능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성교사님 이제 기도할게요. 성교사님도 별로 그 기도하겠다는 그 말의 능력을 믿지 않으시더라고. 기도하게.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무조건 쿠바의 성경 들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 마지막 그 아바나 수도에 약간 한 시간 정도 이제 관광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대사관이 있고 뭐가 있고 종교기관 뭐 아주 대사관이 있고 뭐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 Department of Religious 종교성이 있더라고. 그 안에 저 재밌다고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이제 성소공의 그 간판이 붙어서 제가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성경을 만드나 안 만드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성교사님을 들어가자. 그 성교사님 마침 아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 성소공의 담당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국가기관 안에 관리인데 우리를 보더니 우리끼리만 놓고 다른 직원 나가라 하면서 하는 말이 국가를 막 쭉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쿠바를. 이거 나라 잘못됐다, 전복돼야 된다 막. 물론 전 통역을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만들고 있냐 했더니 국가기관에다 자꾸 요청을 해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저도 딱 삼자교회 분량만 좀 한 100권 찍어먹고 100권 주고 이런 수준이라 자기도 성경을 배포하고 싶은데 힘들다. 제가 물었죠. 제가 만약에 성경을 주면 갖고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참 성경을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훅 지르는 걸 안 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기뻐 흥분하면서 갖고 들을 수 있단 말에 2만 권 약속하고 왔습니다. 인쇄소 알아보니까 한 권당 한 4천 원에 배송비까지 한 6천 원 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역시 불가능하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한국의 한 교회가 5천 권을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고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잘합니다. 세상 더 잘합니다. 뭐 구호, 구제, 우리 국가, 미국은 이미 교회가 안 해도 될 만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불가능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덤벼들지 않을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덤벼드려야 될 일을 발견합니다. 예스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삶의 그 바운더리 정해진 그 삶에 길어야 80, 90인데 그 삶에 하나님 나에게만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자. 여러분 있는 그 위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특별한 부르심. 모두가 저처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인류 중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만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 호흡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천국 벌써 데리고 가셨죠. 왜 땅에 남겨두십니까?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를 오늘 세워두고 계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 올 생각입니다. 달라스에 다시 올 겁니다. 자주 못 옵니다. 달라스가 비행기 티값이 제일 비쌉니다. LA 뉴욕 가는 것도 200불이면 갈 때가 있고 캐나다 갈 때도 180불인데 이놈이 달라스는 제일 비쌉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독점을 부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올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도 뵙고 싶고 또 여러분이 귀한 동역자에게 꼭 올 겁니다만 내년에 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질문할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주신 그 소명 찾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119 사역 얘기하실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박중보 목사님 그리고 이 배단이 장로에게 주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는데 여러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겠지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이제 제가 뭐 교회 안이 없으니까 할 말 다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 못 찾았으면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사명 찾은 거라도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일에 그러한 사명이 발견되어져서 우리 함께 천국길 가면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승리 소식들이 막 오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이 배단이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기도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제가 배움 때문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받은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함께 우리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승리 소식들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인데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섬길 그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 세상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그 부르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은혜, 구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길을 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한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분명히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금그릇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은그릇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나무그릇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질그릇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긴 쓰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큼 사용하시기 위하여 만큼 쓰는 천인 쓰는 그릇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 나를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 머지않아 주님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질문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당부한 그 일리가 감당하였느냐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그 일 잘 감당하였느냐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 부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이 배단의 천국에 주의 은혜가 오늘 세워져서 주님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날마다 구원 없는 역사에 오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에게 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달려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의 부르심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만 누리게 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달라스 땅에 믿음의 교회 배단의 장로교회를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구별된 장소가 하나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이 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이곳에 붙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주여 이곳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종을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 불가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명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자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지않은 그날에 주님 만날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였구나 칭찬 얻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 상급 더 크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제들이 부여졌습니다. 하나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기약에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하나님 저를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부르심 부여잡고 교회와 우리 허락하신 상 가운데 이 세상을 섬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